김성모, 오늘이 39일기 연습. 뭐, 너 공부 다 했으면 가져가서 시험 치라고 그랬잖아. 너 왜 이렇게 수동적이냐? 어? 너 폰은 뒤집어 놔. 어? 폰 뭐 하라고? 네. 오케이. 준비됐죠? 잠깐만요. 내가 준비가 들렸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I'm a 10-year-old girl. Okay, I'm a 10-year-old girl. 무슨 뜻이겠어요? 저는 10살 된 소녀입니다. 그래서 난 10살 먹은 여자아이다. 네. I'm a 10-year-old girl. 아? 예. 그러면 하고 물었겠죠? 습니까? 예. 넌 몇 살 먹은 여자이니? How old girl are you? How old girl are you? 됐습니까? 네. 그래서 how old는 10 years old, 10 year old라고 대답할 네. 수 있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예. I can't understand my father. I can't understand my father는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나의 아빠를. 자, 그러면 오빠 문장 말할 수 있게. 안녕히 가세요. 자, 나의 아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너는 누구를 이해 못 하겠니? 라고 묻고 싶다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Can't you understand? 자, 얘가 you로 바뀝니다. 예. 그리고 양념식 can't가 you 앞으로 넘어서 can't you understand? 아, 예. Can't you understand? 넌 누구를 이해할 수가 없니? Who can't you understand? 넌 누구를 이해 못하겠니? Who can't you understand?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can't you understand? Who can't you understand? 했더니 I can't understand my father. 누가 누구를 이해 못하겠어? 아빠를 이해 못하겠어. 아빠를 이해 못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아빠가 뭔 짓을 했길래 그러는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이제부터 나오는 건 지금은 현재 지금까지 현재인데요. 이제부터 나올 시제는 과거입니다. 왜냐면 네. 과거에 아빠가 이런 짓을 했었다. 그래서 난 이해 못한다니까. 네. 네, 그래서 I was surfing the internet. Okay,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나는 서핑하고 있는 중이었다. 난 인터넷 서핑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렇죠. 선생님. 예. 안 나와? 잠깐만. 소리가 안 나온다고? 아니, 이거 했잖아요. 예. 크리에이트 이렇게 했잖아요. 인식이 안 돼? 안 나와요. 소리가 뭔가 좀 소리는 잘 들려? 들리는 거? 네. 마이크가 이렇게 돼요. 이게 제가 녹음을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안 되면 그냥 큰 소리로 따라 하고 넘어가세요. 오케이. 그래서 너 뭐 하고 있는 중이었니? 하고 싶으면 What are you doing? 과거니까 R의 과거요. 네. 그러니까 were는 뭐에 무슨요? 아니 나 is에 가요. R의 과거입니다. is의 과거요. M과 is의 과거의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너 뭐 하는 중이었니? What were you doing? I was surfing the internet. 됐습니까? 네. 오케이, 과거에 뭐 하는지 묻고 있어야 되니까. 네. 여기 만약에 이거면 지금 뭐 하는 중이니입니다. 이건. 예. 너 지금 뭐 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너 과거에 뭐 하는 중이었니? What were you doing? What were you doing?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were you doing? 그랬더니 I was surfing the internet. 오케이, 뭐하고 있었어? 인터넷 서핑 중이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그래서 엄마야 쓸데없는 것들이 많다는 게 맞네요.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나는 이기고 있는 중이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에서. 그렇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에서. 잠깐만 이거 몇 개 틀렸는지 표시만 좀 해줄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네, 네.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아 요거만 하자. 요거 여섯 가지 질문 뭐가 이렇게 계속 이상할까? 터치가 안 돼? 여기까지 하고 클래스 카드 복습 꼼꼼하게 하라고요. 몇 토 해야 돼? 몇 토? 아, 6토요. 웅진 복화 들어가야 돼. 웅진 A 아니야.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그래서 너는 무엇에서 이기고 있는 중이니 중이었니 하고 싶으면 What are you winning? Are you가 아니라 했죠. Were you winning? 오케이, 그래서 너는 무엇을 이기고 있는 중이었니? What were you winning at? 그러니까 my favorite game이 나의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니까 무엇이니까 이게 what이 되고요. 네. I was winning은 were you winning?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were you winning at? 했더니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아 잠깐만 그래서 나는 이기는 중이었다 I winning at my game 나는 이기는 중이었었다 I was winning at my game 가장 좋아하는 게임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자, 채빈아, 넌 시간 없다는 소리 좀 하지 마. 네가 준비를 안 해와서 늦어지는구나. 어? 자, 그래서 마찬가지 틀린 거 많으니까요. 여기 줄 테니까. 답 보지 말고 공부하고 나서 고치세요. 고친 부분에 X 표시하고 옆에다가 네가 생각하는 정답, 바른 답을 쓰시고요. 계속해서. Then my father became angry. 오케이. 그래서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그때 그렇지 대내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이번에 그때죠. 그때부터 끊었다. 그때 나의 아버지께서 화내셨다. 그렇죠. became 뒤에 어떤 시가 뭐 어떻게 되었답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 그때는 뭐 대신 왔어요. 오케이 그래서 틀렸는 거 뜻 한 번 문장 세 번. 내가 가장 나의 가장 좋아하는 게임에서 이기고 있을 때 그렇죠 세 개 더 세 번씩 써요 예 한 번 뭔가 하나라도 틀린 건 다 세 번씩 쓰는 거 대신 왔기 때문에 대는 뭐 대신 왔냐면 때가 뭐였다 때 왜? 됐습니까? 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에서 이기고 있었을 때 When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My father became angry 게임에서 신나게 이기고 있는데 아빠는 화를 냈단 말이야 네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래서 Dan은 뭐 대신 왔다고요? When I favorite game When I was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에서 이기고 있었을 때
when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오케이, 데니 뭐 대신했다고요? When I was at my favorite game. 오케이, 아직도 안 익혀졌네요. 뭐라고요? When I was winning. 내가 이기는 중이었을 때 when I was winning. 어디에서? At my favorite game에서. When I was winning. 오케이, 데니 뭐 대신했다? When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My father became angry. 그니까 자 그러면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너희 아버지께서는 언제 화내셨니?라고 묻고 싶다면 when 잠깐만 이건 너 의도 바꿔야 되겠네. 그래서 When okay, 누가 나의 아버지께서서 뭐한다? 되었다. 이 부분이 누가다죠? 누가다? 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 did죠. became이 아. become의 과거라며. 과거 좋습니까? 네. 그래서 When did you father become angry? You are. You or father become angry. 됐습니까? 너의 아빠는 when, 언제 화를 내셨니? When did your father become angry? When did your father become angry?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id you become angry? Father는 왜 없어져요? 아 너의 아빠 안 그랬네요? 너의 언제 화냈니입니까? 아니요. 그래서 뭐라고요? When did your father become angry? Okay. When did your father become angry? Okay. 그래서 그때 Ten. 나의 아버지께서 화를 내셨어. My father became angry. Became angry. 계속해서 He said I wasn't studying enough. Okay. He said I wasn't studying enough. Okay, 잠깐만 오늘 문장의 뜻은 그는 말했다. 그렇죠. 내가 공부하는 중이 아니라고 충분히. 그렇죠. 야, 너 공부 충분히 안 하고 있어라고 말했다. 네. 그러니까. 뭐 찔립니까? 아 열심히 했어요. 예, 알아요. 잠이 열심히 했는 거 알아. 오케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무엇을 말했니? 내가 충분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래서 What did he say? 오, 너 선생님 유튜브 하는 거 정확하게 잘 꼼꼼하게 공부하고 있다는 게 이런 부분을 보고 알겠네요. 맞습니까? 네. 그는 무슨 말했니? What did he say? 그랬더니 He said I wasn't studying enough. 그러니까 자 여기 가만 보면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뭐가 생략됐냐? 자, 접속사 that이라고 한 적이 있어. 접속사 that. 접속사 that은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오고요. 나는 충분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 접속사는 각 접속사마다 자기가 가지고 다자를 떼버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뜻으로 바꿔준다 했어. because는 누가 뭐뭐 한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when은 누가 뭐뭐 한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누가 뭐뭐 할 때 that은 누가 뭐뭐 한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got 됐습니까? 그가 말했다 내가 충분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 는 것을 예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그거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it
됐습니까? 그가 그 말을 했어. He said it. 뭐? That you, I wasn't studying enough라 는 것을.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he say? 했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He said that? 난 공부하는 중이 아니야. 아니었어. I wasn't studying enough. I wasn't studying enough. Okay. 그래서 Now I can't spend more than 45 minutes a day on the internet. Okay. 그래서 이제 나는 사용 이제 나는 쓸 수 없다 사용할 수 없다 같은 얘기. 네. 쓸 수 없다. 하루에 45분 이상을 인터넷에서. 그렇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묻고 답하는 거. 이거 할 때 그 뭐야 성모는 이게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뭔지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거 다 하자. 이거 좀 구분하면 너한테 어려울 테니까. 예.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넌 뭘 쓸 수 없어. 45분 이상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자 now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now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나오는 언제죠? 언제? 네. 그래서 얘는 원래 위치 강조하려고 지금 앞에 있고 원래 위치는 네. 여기 이렇게 왜 한다? 누가다를 제일 앞에 놓는 게 문장의 정상적인 위치라 했죠. 네.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시작은 What? 그럼 You can can't you can the internet? 네, 너 이제 인터넷에서 무엇을 쓸 수가 없게 됐니? What can't you spend on the internet now? 네, 하루에 45분 이상은 무엇이니까 what이 돼서 앞으로고요. 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아이고. 곧 좋은 거야. 네. 재미나 차이입니다. 여전히 하나 틀린 거 있으니까 이제 바꾸고 고쳐보세요. 하다시 두? 양념시. 아, 양념시. 양념시 위에 하다시의 원래 모습이죠. 그래서 양념시가 앞으로 갔습니다. 예. Can, I can't spend? Can't you spend? 너는 수영할 수 있다. 너는 수영할 수 있다. Can you swim? I can swim. 넌 수영할 수 있니? 넌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wim? 양념치가 들어갔을 때 양념치가 누가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누가다에 누가다 누가다 네. 누가라는 질문을 아, 앞으로 정말 재미나네. 앞으로 보면 Can you? 네. 하면 묻는 말 됩니다. 자 그럼 문장 이제는 Now 난 쓸 수가 없다. I can't internet. 쓰다 소비하다. 아니 이거 틀렸다. 난 쓸 수가 없다. I can't spend. 하루에 40. 너 뭐 어디 왔다 갔다 하냐? 야, 너 수업이잖아. 하루에 40. 예은아, 그만하고 가라니까. 그만하고 가라니까. 뭐 이렇게 오래 걸렸어 너 오늘. 복습 꼭 똑바로 해봐. 하루에 40 이상. More than 45 minutes. 하루에. Minutes. 하루에.
어디서? 인터넷에서. 인터넷? 인터넷에서. On the internet. On the internet. 오케이, 계속해서. Bill Gates, docto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오케이. 그래서 Bill Gates, docto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이것도 무슨 뜻이에요? Bill Gates의 딸이 쓸 수 없다니 인터넷을 충분히. 맞습니까? 예. 오케이, 그러면 자,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누가 인터넷을 충분히 못 쓰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o? Can't use the internet? No. 오케이, 문장의 주어가 궁금할 땐 순서가 안 바뀝니다. Yeah. 누가 인터넷을, 이게 누가 다 해서 네. 이걸 궁금할 땐 주어가 궁금할 땐 순서가 안 바뀐다 그랬어. Yeah. 그래서 누가 인터넷을 충분히 못 쓰니? Who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Who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누가 인터넷을 충분히 못 쓰니? Who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오케이. 그랬더니 빌 게이츠의 딸이 쓸 수가 없다. Bill Gates' daughter. 쓸 수 없다. Use 쓸 수 없다. Use the internet? 쓸 수 없다. Can't use 무엇을? The internet? 어떻게? No. 뭐라고?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Okay. 다음 계속해서. People won't believe this. People won't believe this. 그래서 이것도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을 믿지 않을까요? What people? 누가 사람들이 뭐 한다? 믿지 않을 것이다. 네. 누가 다 표시했고요. 예. 오케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 두 양념시 이거 뭐 해주는 말이에요? Will not. 그거 양념시 아니에요? 양념시? 네, 양념시. 그러면 Won't people believe this? 비스가 또 나옵니까? 궁금해서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무엇을 믿지 않을까요? What won't people believe? What won't people believe? What won't people believe?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할 것은 이것은 뭐 대신했죠? What? 아, 이것을 빌 게이츠의 딸이 인터넷을 충분히 사용할 수 없다? 있는 것 다짜 떼버려야죠. 네. 없다는 것. 조금은 디스는 못해 보았어요. 빌 게이츠 다터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맞습니다. 네. People won't believe that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No. That은 뭐한 뜻이죠? That은 다를 떼고 무엇 하는 것으로 만들어진 거. That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네. 이런 That을 보건 접속사 That이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까? 예. 자, 그래 첫 번째 질문. This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더라? 그거 찍어서 보내줘. What won't believe? What? Want people believe? What want people believe?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야. People believe this? 어?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야. People won't believe this.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을 거야. People won't believe this. People won't believe this. 네, 계속해서 다음 포인트네요. 예. 렌즈 끼거나 그랬겠지? 아니면 그냥 눌러. 좀 기다렸다가 프린트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예. 수고했습니다. 아.